주식 투자에서는 예측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시장에서 숏을 쳐서 돈을 벌려면 확인 사살을 할 때 제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린 거라면 이제는 이제 실적 쪽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형태.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당주시죠. 한세구 당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뵐수록 자꾸 이 젊어지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연세를 돈,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운. 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소리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숱도 많으시고, 야,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머리도 그렇고 뭐 치아도 그렇고 별로 트러블이 없어서. 아,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일단 그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 일단 금통위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제 상하원에 저 상원에서 그 연설을 좀 했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뭐 별다른 특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 예측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도 그 정도의 반응에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치면 되게 영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시장이 신뢰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갈 것이다. 다만 그 숙제는 미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잠재적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일단 표면에는 좀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 그 며칠 전에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됐는데 뭐 십몇 년 만에 뭐 최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날 미국 3대 지수가 한 0.3몇 정도 다 이제 뭐 흔들리긴 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진대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미 그거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다시 재소환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파월 의장이나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때까지는 뭐 시장 얘기대로 하면 좀 갈 때까지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제 스탠스를 시장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참 그 근데 그 뭐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유리알 같이 그렇죠. 유리 같이 좀 되게 연약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가끔 그래도 장중에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예. 뭐 미국 채 금리가 저 1.32까지 뭐 깨진다. 그렇죠. 뭐 3 깨지고 내려간다. 이런 것들 전에는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네. 안정이 되니까 또 이거 경기 둔화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걱정.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막 치솟아서 10년채 금리가 1.7을 향해서 가고 막 이럴 때는 그것만 해결되면 아, 조금만 좀 떨어지면 이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시장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모든 현상에 그 다른 쪽의 역반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그다음부터 경기 둔화 불안감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쪽은 인플레이션 압박, 한쪽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오늘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그런 안에서 순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시장이 향후에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안에 섹터에서도 다 지금 고공권에 있잖아요. 작년에야 떨어졌으니까 싸 보였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섹터도 아 이제부터 나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표현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 이게 무슨 하루 갔다 하루 쉬었다 그랬다가 오늘은 저쪽이 가고 내일은 저쪽이 가고 이게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지금 인버스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뭐 뉴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변동성은 있지만 그리고 걱정은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상승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지 네. 인버스라든가 고버스에 투자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고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이건 뭐냐면 숏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숏은 언제 돈을 많이 버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이건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제 거의 상투권에서 숏을 쳐서 쭉 빠지면 이론상으로는 마진이 커지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숏을 쳐서 돈을 벌려면 확인 사살을 할 때 제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때는 가라 우리 그러니까 공매도 오죠. 숏들 그거는 확인 사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리스크를 네가 먼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꺾여서 아 얘는 이제 죽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다가 마지막 확인 사살용으로 내려갈 때 사실은 마진이 커진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 애매모호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간다고 그러고 또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는 오히려 현금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인버스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인버스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비탈길 꺾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지탄력으로 막 내려갈 때 사실은 이제 그때 숏을 해야 사실 많이 먹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성급한 숏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측을 하시고 지금 이제 꼭지다. 네. 이제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본인은 이제 안전하다. 네. 그러니까 혹은 이 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인버스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차라리 지금은 좀 방관하는 게 어떤가요? 뭐 이런 저도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최고의 종목은 현금이에요. 네. 그 전에 그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네. 우리 당조님도 여러 차례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당조님도 이런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네. 과정 속에서 이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네. 대한 이슈로 변동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하락 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뭐 제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경험해온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대응만 해라. 근데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측을 안 하고 뭔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는데 상상을 안 한 일이 갑자기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예측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주식시장을 예측을 하면 그건 예측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측을 해야 되고 특히 개인 투자가 초보 투자자들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뭐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그냥 사면 다 오르는 시장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주가가 이미 고공권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하반기에는 우리 테이퍼링이랑 싸워야 돼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테이퍼링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창의성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는 거죠.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에 있을 수 있냐. 그럼 과거에도 돈을 풀었다 또 조였다 이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순간적일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굉장히 시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젖병 줬다가 탁 뺏는 거랑 똑같은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젖병에 이만큼 있는데 다 먹고 요만큼 남은 거 뺏어도 애는 아주 발작을 하면서 울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테이퍼링 뭐 시기에 논란은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일어날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하루에 1%씩 오르고 1%씩 떨어지면 견디시겠어요?
못 견뎌요. 그렇죠. 초보 투자자는 못 견뎌요. 근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정도로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툭 떨어지고, 그러면 정부, 아니 그 이제 그 통화당국 입장에서도 테이퍼링 이렇게 해서 떡 했는데 너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좀 줘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 자료 한번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하루에 코스피 기준으로 1% 이상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면요. 전부 우리 흔히 말하는 멘붕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려면 그냥 나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갖고 안 돼요. 구조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려면 현금이 한쪽에 있으면 정신 차리게 돼요. 아,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물타기를 그렇죠.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더 싼 종목을 네, 살 것이냐. 이런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흔들리면 빠지는 날 자꾸 어우 이걸 팔 걸 그랬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빠지면 뭘 사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뭘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입 모아서 얘기하던 주식도 막 10%, 15%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계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일단 배짱이 생겨요. 어 그래? 더 빠지면 내가 사지. 조금 더 사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시장은 이미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현황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 구간에서의 그냥 뭐라가 조정? 네. 아니면 뭐 행복? 저는 이걸 행복이로 봐요. 왜 행복이로 보냐면 우리가 이제 뭐 말의 차이지만 조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묵시적으로 향후에 상당히 올라갈 텐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호흡 조정, 숨 고르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너무 달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쉬어가는 현상,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제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만 올라도 지수는 상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에서 지수가 10% 올랐다고 해서 내 계좌에 내가 가진 주식도 10% 이상 오르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니까 사실 그걸 갖고 우리가 향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 정도의 밀려 올라가는 야 뭐 요새 많이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게 뭐 한 달 후 뭐 1, 2개월 안에 완전히 작년 11월처럼 폭등을 하면 지수가 금방 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내 계좌에 그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이미 고공권에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게 시장은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덮어놨어요.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안 보이게 덮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덮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버섯 자라듯. 이게 지금 시장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얘기 안 해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횡보기가 끝나면 그럼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금융장세적 성격,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린 거라면 이제는 이제 실적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그 사이를 메꾸면서 잘 올라타면 사실은 연준도 지금 그걸 고민하는 하는 거죠. 연착륙시키기 위한. 네, 그거를 잘 올라타면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 70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된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오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이걸 갖다 붙이냐가 지금 관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에 이로운 상태로 이게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런 횡보기를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를 바탕으로 한 장의 성격은 좀 바뀌겠지만 그런 장으로 간다. 이건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네.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시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좌우하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못 오른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보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우선. 예, 수급의 우선. 근데 네. 수급이 뭐 국내 가지고는 어려우니 네. 외국인이 와줘야 되는데 네. 올 기미는 없고 네. 그렇다면 결국 주가는 오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수급이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여러 사람이 조건 실건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해서 실적이 좀 부족한데 그거를 과연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삼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맞는데 그럼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이 실적이 나쁜 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환율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1150원까지 뭐 이렇게 하고 상당히 조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그렇긴 좀 어려워요. 다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백신을 엄청나게 빨리 맞는 거예요. 결국은 접종률이 높아지면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럽이 오히려 지금 실물 경기 같은 거를 좋게 예측을 하잖아요. 네. 물론 미국 우리보다 좋고 걔네들 보면 확진자는 막 늘어나는데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대신 또 확 낮춰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 그게 합쳐져서 GDP 성장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생업에 종사를 그냥 부담감 없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이종이 계속해서 출현을 한다 그래도 일단 두 번 맞은 사람은 뭐 이스라엘은 세 번 맞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두 번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먼저 처음처럼 생사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독감 정도의 이런 걸로 많이 약화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투자되는 그 자금들의 분포를 보면 역시 그 접종률이 높은 나라 쪽에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개개의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좀 해소하면 그게 이제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단초가 된다. 그도 저도 아니면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전 세계 탑 클래스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뭐 한국 시장을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얘네는 괜찮네. 2차 전지에서 얘는 괜찮네. 뭐 반도체에서 얘는 괜찮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이상 오르락내리락 해도 강심장 갖기 그건 그냥 심장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갖는 거로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종목이 이렇게 산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종목이 늘어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종목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샀는데 생각처럼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오르죠.
예, 작년처럼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또 저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괜찮다 싶은 거는 다 사는 거죠. 예, 그럼 현금 이렇게 이제 현금 보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 현금이 어느 날 없어져요. 그리고 다 주식이 돼 있는데 다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아 이건 꼭 내 얘기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더더욱 종목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개인들이 그 적정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적정 종목수가 몇 종목이라고 보세요? 아 저는 그 금액에 따라서는 뭐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1억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6 뭐 많아도 7 그거 넘어가면 그러면 좀 너무 산만하죠. 장 아는 네. 분은 30종목이 넘던데.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지도 아니, 몰라. 이거는 뭐 제 그냥 의견입니다. 네. 아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든지 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유를 가진 실적이 거나 뛰어난 아니면 어마어마한 모멘텀이거나 그러한 네. 주식들이 네. 결국은 그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도 그런 쪽으로 압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